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한 위협적 수사, 즉 말뿐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 실러 박사는 1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는 사실상 핵탄두 탑재를 의미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반 무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과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고 선전하기 위해 고체 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Would mean that they would also go this path and be on eye level with Russia, China, and with the U.S. So that would send exactly the sign that they want. So I think we could see something like a solid fueled ICBM launched from Nor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 폭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도 동반하는 것으로 만일 성공한다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f course, they have to demonstrate the ability to launch it, to re-enter the atmosphere, and then detonate it in the atmosphere. And of course, if they did that, that would be a game change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이를 실제 과시하게 될 경우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위적 조치를 위한 강경 대응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발사를 해오지 않은 만큼 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런 시험을 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로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는 미한동맹 균열을 꾀하는 단순한 위협적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